자, 나루토 멀티리그 1부 2부 배치고사 리그. 자, 이제 드디어 8강전에 들어왔습니다. 8강전 단판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해보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경기량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내부 라운드라는 게 생겨서 그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경기 가겠습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노잼님 레디해주세요. 어? 아, 그러네. 자말 좀 이상했네요. 아, 미안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레디 어, 레디해주세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사춘이가 노제님의 경기인데 DJ님을 꺾고 왔죠, 사춘님. 자, 우리 노제님은 쿠제님을 꺾고 왔습니다. 쿠제님도 상당히 잘했어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노제님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뭐 처발녀님이 또 방금 또 진짜 반전의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끝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캐릭터 픽 중이기 때문에 화면을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보세요. 제가 뭐 리그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사추님은 산미의 서포터 페인. 자, 우리 노잼님은 사스케의 서포터 마다라인가요? 마다라를 넣었습니다. 육도선인 모두 마다라를 넣었어요. 잡기 좋고요. 와, 일단 노잼님 조합 자체가 상당히 비주얼로는 세 보이죠. 산미가 약간 조금 그나마 이제 좀 미수 있는데도 좀 약하지 여기서. 그나마 자, 좋아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오이라든지 오이를 막아대면은 추가 그 화둔에서 가드를 하고 있으면 깨지라 그겁니다. 지금 이거 이거 보세요. 지금 가드를 하고 있으면 데미지를 준다, 그 다음 거 못 막는다 이거거든요 지금. 야, 상당한데 지금 이거. 상당한 지금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잼 좋아요. 상당합니다 지금. 잡기까지. 뭐 잡기 모션은 뭐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생긴 그 영상에 비해서. 아니 근데 이거 뭐 사춘이 뭔가 해야지 지금 뭔가 해설을 할 텐데 이거 너무나도 밀어붙이고 있어요 지금 사실 노잼님이. 자, 카운터 좋고요. 자, 사춘이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됩니다. 무리하면 무너집니다. 바꿔치기 없습니다. 지금 바꿔치기 없는 걸 알고 계속해서 팀오일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팀오일을 쓰면서 하나는 걸린다 이거거든요 노잼님은. 마무리를 팀오일을 죽이고 싶은 거야 이분은. 아,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노잼은 안 된다. 예스잼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시청자들에게. 아, 그러니까 너 나의 재물이 되라. 아, 거의 일단은 뭐 일단은 원다운을 시켜냈습니다. 체력이 두 줄 남아있기 때문에 노잼님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실력과 이 정도의 체력이면 한번 진짜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목숨 하나 안 잃고도. 자, 사추님은 지금 페인으로 바꿨는데 오히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여기서 산미를 써야 돼. 서포터를 페인을 쓰는 게 차라리 나아요. 지금은 페인을 쓴다 그래서 산미보다 더 때린다? 그런 건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 산미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뭐 리치가 그 짧은 캐릭터가 아닙니다 산미가. 페인을 서포터로 쓰는 게 나아 지금은. 그쵸, 신라천재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 그래도 중간에도 지금 방심 전혀 안 하고 지금 페인의 신라천정을 다 전부 다 가드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노잼. 카운터 좋고요. 그리고 사추님은 이렇게 카운터를 계속 맞으면 안 돼. 그리고 사추님은 계속해서
그냥 오는 걸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차라리. 어 지금 안 됩니다. 바꿔치기도 없는데 이거 보세요. 괜히 갔다가 지금 엄청나게 털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정말 잔인한 말이지만 팀오이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팀오이로 첫 목숨을 잃고 팀오이로 마지막을 함께하는 아 그런 장면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거. 자 조심해야 되겠고요. 아 팀오이 아 맞았어요. 아 이거는 노잼님이 확실히 실력이 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 상당히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노잼님 거의 뭐 압도적인 지금 경기를 사실 보여줬죠. 하지만 그래도 사추님 너무 그렇게 뭐 너무 무너질 필요 없습니다. 사추님도 지금은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뭐 무너졌다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 DJ님하고 할 때는 뭐 괜찮았거든요. 경기가 노잼님이나 뭐 유미르님 그리고 뭐 아빠킹 제가 보니까 노가리니 파토스 처발려님 여기 봤을 때 대부분이 지금 거의 4강전에 올라가야 될 그런 유저들이 지금 사추님 조금 이분들 올라간 다음에 또 이제 아직 1,2부 리그 남아있으니까 배치고사 남아있으니까 그때 또 한번 또 내일이나 오늘 저녁에 한번 다시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고 자 사추님께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노제님 이렇게 해가지고 4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아 그렇지 그리고 다음 8강전은 원래 유미르님과 장코님의 경기지만 장코님께서 기권패를 하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유미르님께서 4강전에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아빠킹인가 노가리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크, 이 경기 정말 치열한 경기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아빠킹인가 노가리님의 경기 8강전 매치 왔습니다. 아 진짜 강한 유저죠. 아시아 랭킹 1입니다 아빠킹. 아까 몇 점 몇 승이었네 뭐 진짜 어마무시해서 승률 97%에서 기억도 안 나는데 아 그리고 노가리님 뭐 지금 풀숙에 압박킹이 있다면 노가리님 PC에서 랭킹이 상당히 높으신 뭐 한국 유저 중에서 아시는 분들 중에서 1위라고 하니까 뭐 그게 뭐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뭐 아까 채팅 들어보니까 허위일 수도 있겠고 조금 과장해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한 실력자분이신 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보면 스팀대 풀숙4의 약간 그런 자존심의 매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압박킹이가 노가리님의 경기 8강전 경기 가도록 하죠.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막을 안 바꾸고 자막 바꾸겠습니다. 한때 230대 연승 100%라고? 노가리님이? 와, 야 지금 캐릭터 난 고르는 거 난 봤다 나는. 이거는 진짜 욕 한번 써야 된다. 이건 진짜 이건 조졌습니다. 이건 조졌습니다. 죽게 골랐어요. 자, 아이디가 안 보이네. 아빠킹님은 페인. 자 그리고 노가리님은 시스이에 이타치를 골랐고요. 자 아빠키님 그리고 코난도 같이 골랐죠. 한번 봅시다. 상당히 빠른 경기가 될 거예요. 살짝 렉이 좀 있긴 한데 야 노가리님도 야 안되네 여기서 야 노가리님도 여기선 안돼 지금 보니까 아까는 야 노가리님 지금 바꿔치기가 없어요 지금 야 상당한 저거였는데 자 그래도 지금 잘 재정비했어요. 되게 무너질만한 타이밍이었어요 사실 지금은. 근데 잘 재정비했고 자 그렇죠 만상천이 빨리지 않았고요. 자 잡기 아 만상천이 피했더니 잡기를 다시 만상천이 잡기 거리가 짧고요 무너져요 노가리. 와 지금 거의
와 이거 뭐야 이거는. 어 아 야 그래도 지금 뭡니까. 어 저기 시즈이 화두는 정말 좋았어요. 지금 아파킹 잠시라도 지금 잡아뒀죠. 어 잠시였지만 어 렉이 좀 심하네요. 렉이 좀 심하네. 노가리님 거를 다음 하면은 아 나 어차피 단판전에 상관없을 것 같고요. 자 어 자 그래 노가리 이건 좋아. 이건 이거 가야돼 이건 가야돼. 아 왜 리더 체인지를 안해 노가리님. 지금 죽게 생겼어. 지금 스타일리시한 게임을 해야 될 때가 아니야 지금 노가리님. 와 노가리님 그 와중에 지금은 카운터 때고 가드를 깨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방송에서 좀 멋있게 보이려고 지금 일부러 리그를 좀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 사실 저기서 리더 체인지를 갔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해서 막 바꿔치기 없는 압박킹을 당연히 이기는 상황으로 끌고 가고 싶진 않은 거야. 본인도 자존심이 있다라는 거야 지금 보면은. 어 약간 묻어지고 있죠. 그래서 압박킹님 지금 어 그걸 알기 때문에 어 뭐야 어 이거 보세요. 약간 제사를 좀 지내줬어요 지금. 어 자 어 죽은 척하기. 아 야 어 적절하긴 했어요. 다시 살아나긴 했으니까. 어 자 지금 와 노가리님 이렇게 이런 싼 멘트를 당하실 분이 아닌데 지금 사실 어 가야됩니다 지금. 아 저 뭐 지금 뭐 끊어져서 뭐 지금 자세히는 보기 힘들지만 이런 와중에도 뭐 대단합니다 진짜. 아 카운터 택 카운터 택인데 까마귀 대신은 뭐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아 뒤에 있는 코난을 못 봤어요. 무너지면 안 됩니다. 노가리 잡기 잡기 피했어요. 잡기 피하고 잡기 뛰어 넘어 죽어. 카운터 아 저기 뭐야 까마귀 대시 코난 피해 죽어요. 좋습니다. 노가리 바꿔치기 없어요. 노가리 자 까마귀 대시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카운터 어때 그렇죠. 코난 막아주고요. 아 노가리 대단합니다. 화두 일부러 가는 척하면서 페이크 써주고 상대 들어올 때 화두 썼는데 압박킹 안 맞았죠. 자 만상천이 가드해줘서 지금 안 빨렸고요 노가리. 자 바꿔치기 다 썼어요 지금. 자 이타치 써야 됩니다. 이타치 노가리 이타치 어 이타치를 써버렸네요. 서포트로 쓰라니까 진짜 썼네 캐릭터로. 자 그래도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디모입니다. 압박킹한테 디모이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건 진짜 어 빅녀시거든요 진짜로. 아 빅녀트 한번 들어가야 돼요. 어 그래도 작은 빅녀트를 한번 넣었어요 노가리. 자 아직 포기하면 안됩니다. 아 저기서 오이는 아마 티모이를 쓰려도 실수한게 아닌가 생각 좀 드는데 버튼이 비슷하다 보니까 티모이랑 오이랑. 자 아 가드 깨졌어요. 화둔 좋아요 노가리. 야 근데 노가리님 진짜 대단한게 화둔이 딜레이가 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넣는다는거는 아빠킨도 한수를 졌다라는거예요 확실하게.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빠킨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 알파고 같다 아빠고 같다 그랬지 아빠고 별명 하나 지워줘야 된다고. 진짜 게임이 인간성이 없어 진짜. 사람이 하는거 같지가 않다란 말이에요 진짜로. 뭐 정말 뭐 극딜이나 막 그런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죠 게임 보면은. 어 경기를 확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하는 거를 완벽하게 다 대처를 해서 그냥 너가 이거 써 그럼 나 이거 한 대 때릴게 너가 이거 써 이거 한 대 때릴게 해서 죽이는 그런 게임을 한단 말이야. 진짜 바둑을 두는 그런 경기처럼 서서히 죽인단 말이야. 약간 노가리님은 약간 진짜 사람 느낌 나요 진짜. 이세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물론 어? 근데 체력이 아 여기서 다시 한번 아빠고가 노가리 지금 다 따라왔었는데 지금 정말 다 따라왔었는데 지금 많이 따라왔었는데. 아 노가리 신의 한수 없네. 신의 한수 꼭 카운터 신의 한수 각성 어 각성하지 못했고요 각성 여기서 나와주는 신의 한수. 자 봐야돼 노가리 갈 수 있을 것인가. 카운터 맞긴 했어요. 노가리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 노가리 바꿔치기 하나만 빼면 되는데요. 아 마지막에 무너지네요. 아 이거 진짜 이세돌이 4경기고 5경기에서 무너진 그런 느낌. 어 진짜 정말
알파고 대 이세돌의 경기 현실판 보는 줄 알았습니다. 와 진짜 저기서 각성 한번 하면서 신의 한 수 넣어주면서 진짜 한번 좀 갖고 왔거든 분위기를 제대로 진짜. 와 진짜 아 마지막 끝내기가 없었어요 지금. 아 정말 압박고 무너지지 않네요. 노가리님 노세돌 아 오늘 이미지 한번 가네요 노세돌. 아 그러나 노가리님이 진짜 잘합니다. 정말 잘해 진짜. 이 정도면은 있잖아 다음에 붙으면 몰라. 진짜 다음에 붙으면 몰라. 아빠킹이 뭡니까 코난이나 페인 고르고도 이렇게 됐는데요. 다음 거는 몰라. 아 포르코니 별풍선 18개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빠키님 노가리님 꺾고 아빠고 4강전에 진출합니다. 아 노가리님께도 박수 한 번씩.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파토스님과 처발녀님의 경기 봐야 될 텐데 파토스님도 상당한 실력자분이시고요. 일단은 오늘 리그에 1부 리그 확정자입니다. 노잼 유미르 아빠킹 그리고 마지막 1부 리그 확정자는 파토스 처발녀 둘 중에 한 명입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루토 멀티리그 1부 2부 배치고사 리그 드디어 마지막 4강 진출자 이게 가장 중요하죠. 4강전에 진출하는 자는 일단 1부 리그의 승격이 확정한 각이 됩니다.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노잼 유미르 아빠킹 다 1부 리그 승격됐어요. 파토스냐 처발녀냐 처발녀님 1부 리그 간다라는 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자신의 손으로 역전을 해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토스는 굉장히 높은 벽이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유저였거든요. 아까 경기력이 렌지님을 꺾었습니다. 렌지님을 나루토 리그 연습 리그에서 모두 다 렌지님이 우승을 했는데 그런 렌지를 파토스님이 바로 무너뜨리고 단 한 경기도 내지지 않고 그냥 올라왔단 말이죠. 여기서 이거마저 처발년이 무너뜨리면 진짜 1부 리그 제로 리그입니다 진짜로. 그 정도면 자 레디 해주시면 경기 가도록 하죠. 레디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잘하시는 분이죠. 나는 진짜 렌지님이 여기서 무너질지 몰랐어 오늘. 자 이제 캐릭터 픽하고 있고요. 아 블랭배님 별풍선 한개 고맙습니다. 아 파토스님은 오비토의 서포터의 사스케 자 처발려님의 이타치의 미나토를 서포터에 넣어주셨습니다. 자 과연 누가 4강전에 갈 것인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이센 하이시 어우 처음부터 아마테라스? 지금 바닥이 아마테라스 어우 안 밟았네. 다시 한번 아마테라스 처발려 자 어우 야 근데 처발련이 나쁘진 않아요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처발련이 잘해주고 있어요. 자 기폭제 맞았거든요. 이거 막아야 돼 막아야 돼 가드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늘려면 처발련님은 자신이 무조건 지금 불 지속딜을 받기 때문에 화두를 맞으면 그때는 무조건 좀 리더 체인지 좀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불 데미지는 받아버려서 이미 체력 단계 너무 많잖아 지금. 저렇게 많이 달 게 없었는데 잡기 좋아요. 자 지금은 갈만합니다. 바꿔치기 없어요 파토스. 이럴 때 지금 처발려 들어가야 돼요. 비례신으로 들어가? 자 그러나 맞진 않았고요. 야 경기력이 그런 건 있다. 처발려님이 정말 이게 지금 경기력이 되게 버거우신 겁니다. 잘하는 유저는 아니에요 이만큼 비례신으로 막 갈 만큼. 근데 지금 보면은 경기를 계속 그런 방송을 만들어주려 노력하고 있어 지금. 약간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져도 좋다
어 방송을 위해 희생하겠다, 누가 팬클럽 아니랄까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래서 조금 파토스님은 약간 이 사람 좀 경기 이상하게 하는데 약간 봤던 유저들하고 좀 다른데? 왜 무리하게 왜 비례신을 저기서 굳이 쓰지? 어 내가 바꿔주기 없는데 와서 때리면 될걸?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오히려 약간 좀 모르는 패턴이 좀 오는 느낌이죠. 어 자, 그리고 경기력도 올라가고 있고요. 어 아 지돌이 들어갔고요. 자 바토스 때려주고. 아 어린 오비토네 그러고 보니까. 이 배터리 내 배터리 아닐 것이요. 아 처발륜 여기선 조금 너무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어 파토스님 좋아요 지금 상황. 어 상황 나쁘지 않고요. 아 일단 원다운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야 죽었는데도 끝까지 죽이려나. 어 상당히 지금 화가 많이 나있어요. 어 상당히 지금 화가 많이 나있고요. 어 차라리 미나토를 좀 비례신을 많이 쓰는 게 어떨까. 어 약간 의외로 비례신이 좀 딜레이가 길어서도 예측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안 써서 그래서 딜레이가 길어서 안 쓰기 때문에. 아 나선은 좋습니다. 여기서 비례신 쓰면 눈에 보인다? 아이고 아 왠지 저거 쓸 것 같아서 저기서 데미지 들어갔나 근데? 공중 때려주고요. 어 이건 뭐 거의 어 가드까지 깨려고 그랬고요. 저 가드 깨져서 5위 들어갔을 거고 살짝 들어갔어. 아 초벌련이 지금 한번 근접했다가 진짜 바꿔치기도 없거든요. 바꿔치기 없는데 들어갑니까? 바꿔치기 없는데 들어가는 선수 한 명 있었죠. 100원. 하지만 그는 우승했습니다. 하지만 처발녀님은 처발리고 있어요. 자 한 체력을 한 목숨을 일단은 지고 있기 때문에 처발녀님은 무조건 빨리 눕혀야 돼. 지금 여기서 티모이고 보고 있단 게 어딨어. 지금 빨리빨리 때려야 돼 지금 처발녀님. 저래 파토스님 지금 정말 여유롭습니다. 어 체력적으로는 뭐 분명히 캐릭터의 체력으로 봤을 때는 밀리고 있긴 하지만 아 이젠 안 밀려요 또. 아 거의 끝났어요 처발련. 이젠 바꿔치기와 평타를 동신. 와 잡기. 와 이건 대박이네요. 지금 뭐냐면 너가 어차피 이제 죽을 거니까 그걸 위기를 알고 바꿔치기 누르겠지?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먼저 떨어지기 전에 예측하지 못하게 잡기를 넣어줄게. 아, 어 진짜 야무졌네요. 어 야무진 경기 보여주면서 깔끔한 경기 보여주면서 역시 센스 있는 경기 그런 경기 보여주면서 파토스님이 처발려님을 꺾고 4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배치고사 리그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탄생하게 된 4강전 진출 일부 리그가 된 위인들입니다. 노잼, 유미르, 아빠킹, 파토스. 앞으로 조마문 TV 나루토 리그 1부 리그로서 활약합니다. 아 1부 리그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제 메이저 리그 같은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서도 떨어질 수 있게끔 강력한 룰을 만들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유저들이 거기 올라가서 더 많은 좋은 경기를 어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1부 리그 2부 리그는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강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노잼님과 유미르님의 경기 4강전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